과일과 생강으로 만드는 조제약에는 진통과 항염 효과가 있어 복용하든 바르든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올리브유와 생강 조제약은 통증을 완화하는 최고의 자연요법 중 하나이다. 강력한 항염, 진통, 이뇨 효과가 있으며 혈액순환과 소화기 질환도 개선한다. 재생 효과와 성욕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는 생강은 매운맛이 있어 음식의 양념으로 쓰이거나 향이 좋아 향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무기질, 비타민, 진저롤 에센스 오일로 사용할 수 있는 생강은 칼슘, 아미노산, 인, 비타민 B와 C의 공급원이 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난소와 결장암 치료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기관지염, 천식,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의 경우 훌륭한 거담제 역할을 한다. 약을 대신할 것을 찾고 있다면 생강과 올리브유 조제약이 통증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뇨 성분이 관절에 과도하게 쌓인 액체 배출을 도와 염증을 줄여준다. 위장에 좋다. 생강은 소화불량, 뱃속의 가스로 인한 통증, 위경련, 거북함의 치료를 돕는다. 또한 식중독, 장염, 세균성 이질까지 올리브유와 생강 조제약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동시에 식욕을 촉진하기도 한다. 통증을 완화하는 올리브유와 생강 조제약 재료. 아주 신선한 생강 1컵 150g, 올리브유 1컵 250ml. 만드는 법. 잘 씻은 생강을 2시간 동안 말린다. 오븐용 용기에 올리브유를 넣는다. 생강을 자르고 간다. 껍질은 벗기지 않는다. 간 생강을 올리브유에 넣고 잘 섞는다. 오븐에 넣고 150도씨에서 2시간 동안 가열한다. 식으면 여과용 천에 부어 생강 찌꺼기를 걸러낸다. 천에 생강 기름이 남지 않도록 잘 짜준다. 병에 옮겨 담은 후 선을 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6개월 동안 쓸 수 있다. 다양한 사용법. 용량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통증을 완화하는 올리브유와 생강 조제약을 쓰는 양은 통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각종 질환으로 인한 증상이 있을 때 생강 기름은 빛을 본다. 게다가 생강 냄새가 병을 옮기는 해충과 모기를 퇴치한다. 관절염과 근육통 치료. 몸과 마음의 원기 회복을 위해 생강 기름을 매일 2에서 3방울씩 먹으면 좋다. 관절염이나 근육통 또는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 싶다면 같은 양으로 아픈 부위를 마사지해주며 3방울씩 매일 먹기를 권한다. 장내가스부터 기관지염까지. 설사나 장내가스가 찼을 때 생강 기름 한 방울로 복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좋다. 목이 불편하거나 부비동염이 있을 때는 디퓨저를 활용하여 3방울 정도 들이마시기를 권한다. 기관지염, 천식, 호흡곤란, 독감 치료에 도움이 되며 폐와 목의 가래를 제거한다. 생강 기름은 미용에도 효과가 있는데 3방울 정도 바르면 주름과 임신선 제거를 돕는다. 생강의 재생 효과가 손상된 피부 회복을 도울 것이다. 콜레스테롤과 고혈압 치료. 생강과 올리브유로 만드는 생강 기름 섭취로 고혈압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조절하고 혈액 응고와 동맥 경화 위험을 줄인다. 심장 질환 치료에 아주 좋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다. 생강 기름을 매일 2에서 4방울씩 먹는 습관을 들이면 만성 질환 예방에 좋다. 기타 무수한 이점. 보다시피 생강은 이점이 매우 많아 다양한 통증에 훌륭한 자연요법으로 쓰일 수 있다. 생강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 비타민과 무기질이 든든한 건강의 조력자가 된다.
이렇듯 통증을 완화하는 올리브유와 생강 조제약을 만들어 두면 좋다. 집에 있는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여 쉽게 만들 수 있다.